네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공개하겠습니다. 바로 신일전자입니다. 오늘도 새벽에 많이 더우셨죠? 어제 이런 무더위 때문에 무더위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습니다. 신일전자 과연 오늘도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 두 분 모두 근데 공통적으로 신일전자 더 가기는 힘들 것이다. 과도한 기대감, 이런 무더위 폭염에 대한 수혜가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. 다른 한 분은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온 만큼 큰 조정도 나올 수 있다 우려감을 표출해 주셨습니다. 과연 신일전자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무더위 온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함께 주가도 올라갈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기대도 괜찮아 확인해보겠습니다.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의 길건우 FC와 함께합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예, 날씨가 덥습니다. 갑자기 막 스콜처럼 소나기도 내리고 이 동남아인지 이 서울인지 헷갈릴 정도인데 자, 이러다 보니까 오늘 또 어제였죠. 급등한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종목들이었습니다. 뭐 무더위와 관련된 종목들. 시장이 뭐 워낙 재미가 없다 보니까 이런 종목으로 쏠리시는 것 같은데 아, 계속 올라갈까요? 신일전자? 두 분 어떻게 보세요? 네. 팀장님. 이렇게 양보를 하시나 서로. 아,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사실은 네, 너무 많이 올라가서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큰 것 같고요. 왜냐면 매출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것 대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. 그렇죠. 뭐 일반적으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 영업이익률을 이제 그 회사가 장사를 얼마나 잘하냐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. 그런데 최근 3개년 영업이익률을 보면 평균 4%대에 불과하거든요. 매출이 아무리 늘어난다라고 해도 네네.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돈이 남지는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역대급 폭염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네. 이 폭염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웠던 게 18년. 그다음에 94년, 그다음에 2016년 이때인데 실질적으로 18년보다는 덜 더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18년 때 매출을 보니까 1,600억에 불과했어요. 그리고 그때 당시에 주가의 흐름을 볼 때도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네. 잠깐 올라갔다가 그때 당시에 주가가 한 1,500원대 이하였거든요. 그래서 바로 이제 조정당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과도한 상승에 따른 뭐 주가 조정폭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일단은 길건우 FC께서는 신일전자 너무 과도하게 단기간에 올랐다. 이것이 뭐 엄청난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을 주는 것도 아닐 것이고 주가도 단기적으로 오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. 김민수 대표님은 어떠세요? 그리고 요즘에 사실 더우면 에어컨을 사지 선풍기를 사나요? 네, 그게 아주 뼈를 때리시는군요. 네. 네, 근데 오늘 아침 오다 보니까 선선한데요? 네. 그런가요? 예, 생각보다 안 덥습니다. 그래서 저는 덥던데. 나이 차인가 본데요. 근데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인 또 어떤 기상청의 예고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시장이 안 좋을 때 네. 또 몰렸던 계절적 성수기 관련된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그래서 중요한 게 만약에 에어컨 말고 선풍기라고 하더라도 마트에 가보시면은 아, 내가 신일전자에서 나온 선풍기 이걸 사야지 라고 하실 것보다 뭐 중국산부터 중소기업 여러 가지 회사들이 그렇죠. 상당히 많습니다. 요즘에 저희, 뭐 샤오미도 있고. 그렇죠. 네. 저희 선택의 폭이 더 넓은 상황 쪽에서 어떤 경쟁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느냐 여부도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. 그렇게 또 지금 주가 수준이 이렇게 급등하다 보니까 작년 순이익 한 80억 나온 회사가 거의 뭐 2,000억대에 들어가는 시총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일시적인 현상 때문에 계절적인 성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이끌어낸다는 것은 그렇게 주가 수준이 싸 보이지 않다라는 쪽도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. 어제 보니까 대표는 종합 가전기기 업체로 변신하겠다라는 쪽으로 야심차게 얘기를 했는데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겪어야 될 또 어떤 마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수익성에 대한 흐름들도 끌어내야 될 숙제는 더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신일전자 일단은 어제 거의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저희가 또 약간 불안한 것은 저희가 어제 에코프로 HN을 못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도 에코프로 HN이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. 자, 그래가지고 약간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단기적인 상승 이것이 뭐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두 분이 의견을 모아주셨으니까요.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에서 신일전자는 좀 주의하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